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버리지가 높지 않은, 또 간혹 이렇게 뭐 하이런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중타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만 나와도 경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디룰리마즈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단식 4승 무패 에버리지가 1.9대가 나오고 있어요.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뭐 단식을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지만 그때는 1.3 중반대여서 생각보다는 에버리지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완벽하게 각성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짧게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위마즈 선수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에서도 단식을 더 많이 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식을 꾸준히 맡겨주니까 굉장히 잘 치고 있지 않습니까? 팀에서 역할을 뭐 이렇게 정해줄 때마다 거기에 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네.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도 정확합니다. 지금도 살짝 감어치는 공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좀 과하게 쓰면 그 뒤쪽에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조금은 불안한 그런 배치거든요. 근데 네. 아주 절묘하게 처리를 잘했네요. 3연속 득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공을 바로 칠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뜯어보고 있고요. 빨간 공을 겨냥하기에는 아무래도 키스 위험이 좀 있어서 빗겨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코너로 너무 바짝. 이 정도가 딱 좋네요. 네. 앞공을 만약에 아주 두껍게 눌러놓는 방식으로 친다면 네. 길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단을 쓰고 그렇게 되면 저기서 짧게 돌아나오는 그런 방식이 될수 있는데 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회전만 빼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중간 정도의 당점에서 보통 두께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의 변화 없이 주르륵 굴러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네. 비껴치기 대회전. 조금은 애매한 위치예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가지 않아도 지금 같은 속도라면 네. 뒤쪽에서 리버스 핸드로 빠질 염려는 없었죠. 예. 굉장히 뭐공 다루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지금 뭐 노란 공과의 거리가 조금 불편해서 저걸 뒤쪽으로 뺐다가 회전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길게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조금 방심하고 밀어치면 노란 공이 직접 맞거나 뭐 그런 상황이 많은 위치인데 속도 조절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네. 오늘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타임아웃을 부르고 앉아있는 쿠드롱 선수를 호출했습니다. 지금 속도를 이용해서 코너로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거든요. 네. 구드롱 선수와 이야기를 마치고 바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크게 대회전. 와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드롱 선수가 은은한 건 지금처럼 긴 방향으로 쳐서 예. 뭐 보통 두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회전을 아주 크게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직접 맞았어요. 직접 안 맞으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갈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것만 보고 친 걸까요? 두 가지를 다 보지 않았어요.